네, 질문 드리고 손 들어주신 분께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그 동감 포스터에 저희의 사인을 담은 것인데요.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조명관이잖아요, 그쵸? 네, 제가 드릴 질문은 기대된다. 혹시 한 소리의 컬러링을 기억하시는 분? 너무 어려워요. 한 소리 컬러링.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빠르게 대답하 그냥 정답을 말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한 소리가 펌프에서 했던 노래 제목은?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진공님. 네, 여러분,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선물은요, 종입니다. 죄송해요. 네, 목마니 종이접기입니다. 네.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엄격하시네요, 다들. 네, 저는 예, 여러분들한테 저도 영화 퀴즈로 네, 한 분을 제일 빨리 외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구 경기를 할 때 승리할 시 다음날 휴강을 받기로 한 과목 이름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대현님 저희 어떤 선물을 드릴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저희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저희 기계과가 농구 시합을 하게 돼요. 체육대회 때 그때 농구 시합 때 붙었던 상대팀 과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못 고르시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은성이가 용이와 농구 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의 이름은? 네, 여기. 축하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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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주시고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많이 SNS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